스웨덴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테너 이문균 교수가 예술 총감독을, 홍성택과 류형길이 지휘를 맡아 수원시립교향악단과 KNUA 브라스 앙상블의 협연을 선보였습니다. 또 이탈리아에서 내한한 소프라노 콘세타 페페레와 함께 소프라노 김은경과 백아연, 메조소프라노 강혜인과 테너 박주옥, 바리톤 오동규 등의 음악가들이 무대를 꾸몄습니다. 스웨덴 교회 소강성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스웨덴 교회의 30년은 은혜와 성령의 역사였다며 이번 음악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새로운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일반 가곡만 부른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진다고 하는 게참 너무 감격했고 좀 감사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섬기고 또 민족이 공익을 위한 교회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